부분에 따라가요. 보리본 전경, 기심 즉 시망, 기심 즉 시망, 청정 제망중, 단정 제3장, 단정 제3장.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던 부분인데 한번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수행에서는 저를 보세요. 수행에서는 무슨 말하고 있냐면은 수행은 장소가 없다. 집에서 해도 괜찮다. 산에서도 괜찮다. 바다도 괜찮다. 화장실도 괜찮다. 응?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그래서 뭐 이걸 뭐라 하냐면 일행 삼매 또는 일상선 그럽니다. 일상생활 속에 수행이 있다. 우리가 공부 그러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잖아. 어떠다 TV 보고 공부한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한 사람도 있고 또는 신문 통해서 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룹 스터디 한 사람도 있고 또는 개인 교수 한 사람도 있고 혼자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 사람은 세계 지도를 안 보고서도 정확하게 장소, 특징, 기후, 특산품, 주요 인물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얼마나 정확한지 시계를 안 보고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새벽에 공부하고 오전에 강의 갔다가 오후에 산책하면은 그 산책하는 시간 맞춰 시계를 맞췄다 그러면 정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니체라는 사람도 고문서, 고전학, 고문헌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 전통을 벗어나서 고문헌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세계 각 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를 알고 나중에는 인도, 불교까지 이해하면서 그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목사 아들이고 할아버지도 목사, 엄마도 목사인데 불구하고 기독교를 틀을 벗어나서 깨어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은 틀을 벗어난단 말이거든. 달걀이 속에 가둬져 있으면 달걀이야. 깨고 나와야 뼈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 깨달음. 뭐라고? 깨달음. 소금하고 깨가 만나면 뭐라고 하더라? 깨소금. 깨하고 설탕 만나면 깨달음.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농담으로. 자, 그래서 보리는 본래 청정하다. 이야기는 육교수님의 깨달음의 시에서도 봤지, 그죠? 보리 본청경 같은 말이지. 늘 하신 말씀이다. 보리란 말은 인도말. 따라가 보디사트바. 뭐라고? 보디사트바. 다자식에서는 보리살타.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보리. 그죠? 보리란 말은 깨달음. 그래서 사트바란 말은 중생이란 말인데 중생 가운데 보리 이룬 사람. 깨달은 중생. 그래서 한자로는 깨달을 강유정이라고 합니다. 보살님을 뭐라고 한다? 강유정. 보리 살다. 보리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보살 그러기도 하고 줄여서 두 글자로 보리 또는 보살 뭐라고 한다고? 보리 또는 보살. 같이 말하면 보디사트바. 뭐라고? 우리가 읽는 한자로는 보리 살다. 뭐라고? 같은 말입니다. 네, 보리 살타 보살 때는 중생 가운데에서 보리를 이룬 사람, 깨달은 사람. 근데 보리란 말할 때는 깨달음만 말하고 있단 말이지. 깨달음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고 선악을 벗어나 있어. 그죠? 이런 면에서, 니체 같은 건 선악의 저편, 이런 그 승리를 바로 이거 말하고 있는 거야. 니체 책 있잖아. 그죠? 선악의 저편 책 있죠? 몰라? 철학가? 있어, 없어? 바로 이 시비, 옳다, 그르다, 까맣다, 하얗다, 종교가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창조했다, 안 했다. 이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들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깨달음 부르는 거야. 예? 제가 이런 걸 안 거야.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책을 보면서 혼자 깨달은 사람이겠지. 부처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2600년 전에 알았지만은 후대 사람들이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보리는 이렇게 청정하단 말은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시비 차별 분별을 벗어났단 말이다. 그죠?
즉 뭡니까? 그러므로 기심 즉 심한. 여기서 기심이란 말은 옳다.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너는 이쁘고 너는 못생기고 너는 나이가 많고 적고 절에 몇 십 다녔고 안 다녔고 이거 차별을 벗어나야 한다. 동양 서양 이해되십니까? 북한 주민은 굶주리고 있어서 불쌍해. 벗어나야 돼. 똑같은 중생이야. 지렁이는 징그럽고 벗어나야 돼. 다음 생에 혹시 알아 여러분도 지렁이 태어날지도 모르잖아. 네? 개미도 그렇고 어?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어? 그죠? 달마대사 보면 저 뒤에 그림 사진 있죠. 그죠? 보면은 흠생굵잖아요. 우리 인도 왕자, 월주국의 왕자였다 그러는데 얼마나 똑똑해서 이뻤겠어. 근데 그 사람이 철령, 그러니까 총령 넘어오다가, 혹시 말은 곤륜산 넘어오다가, 죽어있는 이무기를 보고, 이무기를 사람들이 보고서 징그러워 냄새나고 심하니까 치워주려고 그 속에 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육신 나도 들어가가지고, 이무기 치워놓고 오다 보니까, 지나간 도둑이 멋진 청년이 있으니까 몸 바꿔 가버렸다고 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몸 그게 오다 보니까, 달마스님 그림이 산적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런 일화가 있지. 실질은 실질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있듯이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본래는 이 온 우주에는 너다 나다, 그죠? 또는 동물이다, 식물이다, 생물이다, 또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또는 빈부귀천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죠? 가방끈 길다 잡다 이게 없는 것이 평등한 모습이 바로 불교다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본마음이 본마음, 우리 본마음이. 그래서 기심, 거기서 조금이라도 차별심을 내면은 그게 망상이 된다. 그래서 신심명에서는, 그죠? 신심명이 뭐라 했어요? 호리지차가 천지협격이라고 했어요. 호리지차. 가을에 이제 여우들이 털갈이 하면서 털이 막 나는데, 턱 밑에 있는 수염이 털이 가장 가는가 봐. 그걸 가장 가는 털을 갖다 호라고 그러거든. 예? 조그만 0. 미크롬의 세계. 예? 예, 마이크로 세계. 0. 우리가 삼성 뭐 몇 나노 하잖아. 그죠? 나노의 세계가 벌어지는데 점점 멀리 갈수록 이 천지가 바뀌어버려. 변해버려. 이제 열차 노선이 평행선을 가야 되는데 조금 간격 차이가 나중에 가면 확 벌어져서 철도가 못 달린단 말이지. 예? 호리지차. 즉, 마음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가지고 벌어지면은 본래 청정하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딴 생각한 즉시, 어떻게, 잘못된 길로 망, 중생의 세계로, 차별의 세계로, 번뇌의 세계로, 분별의 세계로, 깨닫지 못하는 세계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심, 마음 일으키면은 굉장히 무섭지, 그죠? 우리 마음이 참 무서운 거야. 어? 항상 그래서 마음에 여기서 발을 정자를 유지하라. 자주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청정, 재, 망, 중. 근데 청정은 뭐냐? 망, 거짓 가운데, 중생 속에 부처가, 청정은 비출적으로 부처님. 써라. 청정이 뭐라고? 부처님. 재지요. 청정이 뭐라고? 부처님. 그 앞에 이영서. 청정이 뭐라고? 부처님. 쓰라니까, 거기다가. 거기에 숙이지 말고 딱 써. 예? 망은 뭐냐? 중생.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단 말이야. 어? 청정, 즉 본래 청정한 부처님은 어디가 있냐? 중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이야기. 예? 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바다에 있는데 개간하면 간척지 농토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서산 간척지. 예? 그죠? 어? 전라도 가면 저기 얼마 전에 그 지난해 뭐 예 뭡니까 무슨 행사했던 잼버리 했던 곳 있잖아요. 그것도 바다였잖아요. 어? 새만금 이게 개간하면 뭐가 돼?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거칠고 험하고 나는 중생 갈 수 없어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 가지고 갖고 온 뭐가 돼? 부처가 된다. 성이 된다고 이야기. 예?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청정이 어디가 있다? 망, 중생 속에 있는 것이다. 거짓 속에 있는 것이다. 단, 정계, 삼장. 다만 발음, 올바름 가지고 발을정, 밑줄 세 개 동그라미 딱 쳐놔. 발을정, 동그라미 세 개 딱 쳐놔. 가지고 삼옥을 갖다가 제거해라. 우리를 유혹하는 세계,
혹자가 어려운 것 같지만 혹자가 재밌는 글자인데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이요. 유혹한다는 뜻으로 미혹 쓸 수 있고 또 하나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 참 매혹적인 사람이야. 근데 혹자 이렇습니다. 예? 사람 마음을 뺏어간 사람이야. 근데 혹자가 마음심이 없는 혹자 사실은 나라란 말이거든. 예? 창과 창을 가지고 창과 창 가지고 그래 봐서 창과 창을 가지고 어? 위에서 아래서 입구자는 사람들이야.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모습이야. 이게 나라 국자야. 근데 여기 핸드폰 보지 말라겠지. 딱 보고 있어 내가. 보지 말라고. 딱 정식교가 이런 귀한 시간이야. 언제 이런 시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창과 딱 써보세요. 한자로 창과. 어? 그리고 위아래는 국경선이야. 하늘과 땅. 입구는 이 속에 입구는 입구가 아니고 어? 우물적에 나온 말인데 사람들이야. 나라 사람들. 본래 혹자가 나라 국자였는데 나중에 이 혹자로 쓰이니까 나라 국자 앞에 다 큰 입구로 써준 거야. 네 붙여주면 나라 국자가 돼.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한절이 공부하라니까. 근데 혹자잖아. 혹. 사람들을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마음심이야. 신나게 만들어. 그게 미혹한다. 어지럽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해서는 매혹적 매력도 있고 사람을 끌어가. 자기는 빠져야 돼. 매혹이라고 하잖아. 미혹. 또는 혹자는 쓰잖아요. 예. 혹자 할 때는 이때는 우리말 가운데 역시가 한자가 한글일까? 우리 전원일 교사님 항상 제가 교사님 제일 많이 의지합니다. 예. 혹시가 한자입니까? 한글입니까? 역시는 한자요. 역시 역부 여시 줄임말이 역시요. 또 다시 그런 말이요. 처음 들어봤어? 어디 오니까 배워? 정각성을 배우잖아. 혹시도 마찬가지예요. 또 혹자 또는 혹, 혹자. 혹시, 역시 같은 말이다. 예? 매혹, 미혹 같다는 마음심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의외로 한글로 알고 있는 글자가 한자가 많이 있어. 어? 그죠? 자. 근데 혹은 세 가지다. 그죠? 혹, 따라, 하다, 삼장, 장자는 장애, 장애인은 장자.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거. 예전에는 꺼리길래 길 가다가 돌이 있어가지고 탁 걸리잖아. 이게 장애 있잖습니다. 그죠? 자, 사실은, 언덕 부자에다가, 언덕 구자에다가 문장장. 글자를 모르고 말을 모르면은 장애가 오는 거예요. 좋은 글을 보고도 좋은지 몰라. 장애잖아. 중국에도 황제들 가운데서도 글자를 못 띈 황제들이 많이 있었어. 그럼 누가 해야 돼? 아래 황관들이 대신하는 거야. 자기 머리를 못해. 예? 무식하면은 그런 거예요. 자, 업, 업이란 말에 이제 따라 업자는 따라할까요? 농업, 학업, 공업, 상업, 기업. 업자는 까르마라 그러는데 여기는 중성, 선도 악도 아닌데 여기다가 악자로 그죠? 악업이. 여기서는 악업을 막 나쁜 거, 나쁜 짓 이걸 악업이라고 그래. 이것도 우리를 장애 방해하죠, 그죠? 아까 혹도 공부하러 왔는데 졸고 있다. 헤드폰 보고 있다. 끌려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장애가 되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고. 따라하면 고. 고. 예, 그거 보면은 애꽃자, 어릴꽃자에다가 풀초가 있으면 풀이 나무가 말라비틀어지면 쓰다 해서 괴로울 고, 쓸 고. 그래서 한자로 따라할까? 고구정령. 쓴소리 한단 말이거든. 쓴소리. 근데 쓴소리는 어떻게? 기에는 거스른다. 근데 병에는 유롭다. 그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정령. 또 고자는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쓰는 말이죠. 뭐 우리 불교에서는 고진멸도. 근데 고에도 세 가지가 있어. 고고, 행고, 그다음에 고고, 행고, 또 뭐지, 가짜 간다. 세 가지가 있는데 다 틀려도 뜻이. 그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다만, 바르면, 똑바로 마음을 탁 잡으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미혹에서 벗어난다. 업에서 벗어난다. 삼장에서 벗어난다. 알겠죠? 제자는 제거한다. 그 다음 들어옵니다. 세간약수도. 세간약수도.
7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따라 세간약수도 일체진불방 일체진불방 상현제기과 상현제기과 여도즉상당 여도즉상당 한자보다는 한글로만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한자 다음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한글로 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미추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출가하지 않고 머리 기르고 있으면서 법복 안 입고 그냥 세속에 운동복 입고 있으면서 세간 만약에 수도 도를 닦았다면 소위 말하면 제가 불자라도 제가 불자 가족 생활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기도 낳고 농사 짓고 일하고 엔지니어하고 하면서도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그 말이에요. 빛을 딱 잡아 준 게 여러분 자신을 말한 겁니다. 세간에서도 수도하면은 일체가 다 방에 일체의 진 진은 모두 진 다 진 진자가 뭐라고 모두 진 따라가 모두 진 다 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진인사 대천명 예불 문에서 유언무진 무진은 막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그 말이요 끝 진짜 다할 진짜 그죠 설명하면 한 적이 제가 나도 커요 일체 불방 방해되지 않는다 그죠 방해되는 방자는 보시면은 여자 여자하고 사방 있죠 그죠 사방 여자만 있으면은 장애가 되는 거야. 전쟁 가서도 제일 보호상이 여성 아이들, 어른들이, 노인들이거든. 군인들은 막 죽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다가 총바지로 그냥 어린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갖다 놓으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 안 그래요? 전쟁 전술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자, 그러므로 방해된다 그 말이에요. 해방 방해된다. 그다음에 상현 제 기과 항상 현 나타날 현 드러난다 그죠 자기에게 흠을 있게 하라 과자는 앞에는 시험 거를 자 걷는다듯이 있고 뒤에는 뼈 앙상하라 뼈가 다 발라지고 육체할 때 육자 뼈골자는 게 아래가 육단을 육자가 들어있잖아 달 골자가 들어있잖아 이거는 이제 텅 비어 있어. 뼈 앙상하러 알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보세요. 틈도 이렇게 두 구멍이 뚫어져서 뼈가 앙상해. 들었으면 사이사이로 지나가면 지나가기 쉽고 통과한단 말도 돼. 통과한다. 또 지나간단 말도 돼. 근데 또 하나는 허물이 돼. 허물과. 그르칠 과. 응? 과오를 범했다. 따라갈까? 이런 걸 배워둬야 여러분들이 한자로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지은. 딱 보고 정신 차리고. 메모. 따라서 허물과 지나갈과 허물과 지나갔으니까 과거다. 과거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말도 있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한자가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이렇게. 자, 너무 한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에게 허물이 있게 하라. 이것은 허물로 갖자고 봅니다. 그죠? 항상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는데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졸려 내 허물이지 쓰인 허물이 아니잖아 응? 딴 생각 내가 대신 해줄 건가? 안 되잖아 본인이 해야지 그죠? 누가 해야 돼? 응?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수행하기도 옛날에 스님들은 응? 또는 수행한 사람들은 시장통에 가서 오히려 참선을 해 경기 테스트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장사꾼들이 막 싸구려 싸구려 얼마 하고 막 싸우고 한 데서도 앉아가지고 내가 무심할 수 있나 마음이 평정할 수 있나 마음이 고요할 수 있나 어떤 사람 바다가 파도친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 어떤 사람 폭포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자기를 극복해서 자기 본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알아먹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한 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가꾸고 하기 위해서 이 바쁜 시간, 귀한 시간 온 거 아니에요.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망상 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그 허물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다.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불교에서 말이 있어요. 송아지를 물을 먹이려고
강가에 끌고 갔어.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누구 책임이요? 목동의 책임입니까? 송아지 자신의 책임입니까? 네, 알겠다, 그죠? 자, 일단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리고 여도적 상당, 따라가 여도적 상당. 도와 더불어, 여자는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하잖아, 여당 하잖아, 우리 편 그런 말이야. 여는 두 가지 있어. A and B 할 때는 and, 와, 과 뜻이 있어. 우리 약창계에 무슨 급 여, 비 나오잖아. 여, 한 때는 여자는 A and B 할 때. 또 하나는 여, 여는 우리 편, 함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응? 더불어 뜻이 있는 거요. 여, 뭐요? 도와 더불어, 뭐라고? 도와 함께. 동사적으로 도와 함께, 도하고 딱 붙어가지고 상당은 여러분들 많이 씁니다. 뭐가 상당해요? 그래 안 그래? 응? 그거 상당한 거야.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무서운 말이다. 딱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로 서로 서로 합당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서로 합당하다. 서로 서로 합당하다. 이 말이 뭐요? 상당. 한자로는 상당. 합당해요. 잖아요. 한자로는 상당, 그죠? 여기까지. 다음 주, 다음 주 합니다. 다음 주에 세간 약수도. 미안합니다. 아래. 네. 생유 자유도. 생유 자유도. 생유 자유도. 맞죠? 니도 별 몇도. 니도 별 몇도. 니도 별 몇도, 몇도 불견도, 도두 환자오, 생류. 생류는 형상이 있는 거, 색깔이 있는 거, 모양이 있는 거, 중생들. 류자는 우리가 유유상종 들어봤죠? 종류별로 들어봤죠? 류자 많이 쓰잖아. 생류, 그럼 색은 형상이 있는 것 그런 말이에요. 색수상식, 색, 형상이 있는 모든 것, 모양이 있는 것, 동그랗고 네모나고 길쭉하고 크고 좋고 모든 중생들 그런 말이지, 그죠? 자유도, 자기 스스로에게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불성이 있다. 도는 뭐냐? 부처님, 불성, 청정함, 보리 마찬가지요. 불성, 청정, 보리, 예? 본래 청정, 부처님 본성, 그 말이요. 누구나 다 도가 있다. 그죠? 리도 별멱도. 도를 리 떠나서. 리, 리는 이별한다, 이별한다. 도를 떠나서. 이게, 저보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출가 회의사로 했는 회사 가니까는 절 쓰는 말이 천지 빛깔이요. 그래. 경상도 무슨 말이요? 경상도 분들 천지 빛깔이 무슨 말이요? 전라도 말로는 쎄붙다 그래. 무슨 말이요? 널려있다 그 말이거든. 이 말이 뭐요? 도는 거죠? 생류에게 다 도와. 천지빛깔이야. 그래서 선사스님이 응?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무슨 말이요? 똥막대기가. 몇 번 설명이 제자리, 그죠? 지금은 멋진 비대 쓰잖아. 옛날에는 티슈. 그전에는 이제 뭡니까? 거친 이제 화장지. 그전에는 종이도 고급이었어. 그전에는 볏짚이나 풀을 써서, 우려서 썼어요, 시골에서. 어? 그전에는 그것도 없어. 마분지도 고급이었고, 옛날에는 대나무 깎아가지고 썼는가 봐. 그래, 버려놓으니까 화장실 지금처럼 뭐 수세식 아니요. 집에 화장실 됐다? 별로 없어. 저도 90년대 후반에 기회가 돼서 중국에 89년인가 처음으로 중국과 수역이 전에 문교부에서 보내줘가지고 학진에서 보내줘가지고 중국에 4박 5일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와, 시골 가니까는요 화장실 칸막이가 없어요. 길쭉이 남녀 구별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내가 이제 후반에 90년대 후반이지 후반에 박사논문 쓰고 중국 그때는 조금 그 시골은 똑같아. 도시가 보니까 이제 화장실 칸막이가 있고 남녀 구별이 있고 요즘 가면은 뭐 잘 돼 있어. 인도 와봐. 인도 갔다 왔죠? 네? 아침에 있잖아요. 웬만한 항아리 들고 다 팔 논밭으로 나와. 그래서 저 항아리가 뭔 거였지만은 뭔지 아세요? 들똥 누고 뒤 닦는 거요. 지금도 그래.
버스 타고 가다가 막 몇 시간 타고 가잖아요. 중간 본인을 보잖아요. 남녀 구별해서 본단 말이에요. 몇 번 갔다 왔잖아. 그죠? 처음에는 여자분들 막 부끄러워서 막 숨고 했거든. 나중에는 어딨어. 돌아서면 싸불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 뭐냐면은 볼일 보고 나서 예전엔 대나무 같은 거로 볼일 보고 던져놔서 천지가 널려있는 게 뭐예요? 똥도 받고 다니고, 어? 그죠? 자체로가 이제 순환되면 똥이 뭐냐면 걸음이야, 걸음. 장문 자라인 걸음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려서 우리 기억납니다. 똥푸는 차가 와서 퍼가잖아요. 또 시골에 밭에다가 막 푸잖아요. 농작물 잘 되잖아요. 그 천연 아주 비료거든요, 이게. 그죠? 어. 두려워,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온 거요. 예? 그죠? 혹시 여러분들 프랑스 가면은 베르사유 궁전 가봤어요? 궁전 내 화장실이 없죠. 예? 어디다 놨냐? 아무데나 싼다는 거야, 옛날에. 누가 치워? 하인들이 치워. 예? 그리고 하인 신는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은 서양 사람들 위에서 막 아파트에서 막 길다 쏟아 부은디요. 예?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고 하인 신고 안 바르려고. 예? 우리가 동양 사람이 훨씬 더 알고 보면은 청결했죠. 우리가 서양 따지지 말고. 자, 그래서 생류는 다 도가 있는데 도를 떠나서 도를 산다. 자,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이 지구 떠나 살 수 있을까? 예전 한때 뭡니까 이제 코미디에서 떠나가 지구를 떠나거라 그래 김병조 그랬죠, 그죠? 대기권 살아보세요. 우주 여행 좋을 것 같아요. 응? 산소 안 가지고 못 살아.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자연 있는 그대로가 진리고 도고 부처님 세계인데 모르고 딴 데 가서 살라고 그래. 여기에서 있을 때 잘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우리 들어오면 입구에 일주문에 뭐라고 써요? 따라가 원각도량 하처. 읽어보고 오셨나요? 원각도량은 원각 깨달음이거든요. 각, 도량, 절, 깨달음의 장소는 어딥니까? 거기다가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한글로 번역해놔서 원각도량 하처, 아는 체 하기. 뒤에 간대 보면 나와있어. 현금생사 즉시 뭐라고? 현재 지금 생사, 호흡하고 내쉬고 들이쉬는 곳. 응? 생, 살고 죽는 현장. 요 세계가 바로 그곳이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 현금생사 즉시 딱 할 때 한번 읽어보고 만져보고 가. 다 생각해 써놓은 거요. 그냥 써놓은 거 아니요. 다시 한번 원각도량 하청 현금생사 즉시 그죠? 리도 견 별멱도 도를 떠나서 별도로 도를 찾지 말라, 그죠? 그런 말이 있다면, 한다면은, 그죠? 멱도, 불견도. 멱자는 찾을 멱자. 우리는 손톱이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찾으려고 그래. 견, 멱. 동국대에 있는 남산에 있는 목력산 찾을 멱자 썼단 말이지, 그죠? 멱. 예? 눈을 보고 손으로 찾는 모습이 멱, 찾을 멱. 따라서 찾을 멱. 멱도, 불견도. 뭐라고? 도를 찾아도 도를 볼 수가 없네, 그죠? 그 다음 뭐요? 도두한 자오, 뭐라고? 도두한 자오. 필경에 도, 도달한다. 두, 머리. 두 자는 사실은 뜻이 없는, 도달해도, 거기 가도. 어? 찾으려고 찾아가도, 옛날에 말했잖아요. 개나리 보찜지고 봄이 왔다고 해서 봄 찾아갔는데, 예? 맨날 집에 가서 봄은 안 보이더라. 다시, 한숨 푹 쉬고 어? 신경 다 떨어지고 돌아 집에 처마에서 보니까 처마에 개나리가 피어 있고 어? 아지랑이 피고 있고 그곳이 바로 봄이더라. 들어봤죠? 그 말이요. 도달해도 가봐도 그죠? 찾아봐도 어? 환자오 도리의 환자는 환불한다 말이에요. 환 도리 돌아올 환 돌이킬 환. 순환도로 쓰잖아요. 이거 한자요. 우리 늘 쓰자 말이에요. 순환. 응? 우리 그 어디 뭡니까? 신체 기관에서 순환기 있자. 순환기. 뭐요? 피가 흐르는 거. 어? 산소가 흐르는 거. 다 순환기. 호흡하는 거. 순환이잖아. 응? 순환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절기 되면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환, 따라서 돌아올 환, 돌이킬 환, 또는 다시 환. 돌아오니까 돌아왔다 삼천리, 삐은 돌아 삼천리, 다시 환이잖아. 네? 그죠? 돌이요, 다시 그런 말입니다. 자, 오자는 여기서는 뭡니까? 따라가 괴로워할 오. 못찾니 괴롭기, 그죠? 못 찾겠다, 깨꼬리가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줄 봅니다. 네, 그 다음 줄. 자, 75쪽 봅니다. 야격, 탐욕도. 행정, 즉시도. 행정, 즉시도. 자의학, 무정심. 암행, 불견도. 암행 불견도. 자, 만약에 약자는 여기서 만약에 영어로 if 뜻입니다. 네, 욕 뭔가 하고자 한다. 탐하고자 한다. 욕심내가지고 도를 찾고자 한다. 예? 욕심을 애써가지고 욕심내가지고 야 나는 그냥 저보세요. 어떤 사람은 도 찾는다고 3일 동안 식음전폐하고 아니 1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찾아봐. 죽고 안 죽을까. 자, 눈은 며칠 안 봐도 살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 살잖아, 그죠? 귀 안 살잖아, 그죠? 코는 10분만 안 쉬면 죽어. 3일 안 보고 살 수 있지만은, 코가 죽어. 그래서 우리 인간 기관 가운데 수태가 되면은, 정결환자가 결합하면은, 맨 먼저 생기는 게 코라는 거. 그래서 코, 그래서 비족. 처음 생긴다? 코업이 짜라비죠. 처음 생긴 뭐냐? 코란 말이에요. 숨구멍이 터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태어나면 울잖아. 뭐냐? 숨구멍이 턴다는 거예요. 이게 울면서. 그래서 산다는 거지. 비가 중요해. 그래서 스스로 다자가 비자 같이 연결되고 있는 글자이긴 하지만, 자, 멱도. 욕심내가지고 도사장 앉아서 그냥 끙끙대고 그냥 맨날 앉아있어 봐. 끙끙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야기야. 네? 그죠? 행정 즉시도 바르게 행하면 행정 동사가 행 그죠? 바르게 살면 따라가 바른 생각. 아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밝히고 그래 안 그래? 어? 바르게 살아가면 따라가 바를 정.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정, 정정진 나오잖아 그죠? 발음을 중요시 하는 거야. 이게 중도라고, 중도. 바르게 사는 게 중도야. 중간이 아니고, 어지간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중도. 생각을 바르게, 뭔가 좀 바르게, 말도 바르게, 행동 바르게, 모든 거 아름답게 바르게.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과 노래를 같이 늘 해보는 이유는, 그 속에 뭐냐. 부처님 가는 핵심이 바를 정이 들어있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행정, 즉시도, 즉, 이것이 뭐 이것이야말로 뭐냐 도다. 곧 다시 말 직장에서는 곧 직장에 다시 말 곧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인즉슨 하잖아. 즉이 한자예요. 말인즉슨 직자가 뭐요? 한자예요. 시 이것이야말로 뭐다 도다 진리다 또는 바꿔 말할까 부처님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도가 뭐라고 따라할까 진리 부처님. 참마음, 나의 본심, 보리 같은 말들이요. 이해되십니까? 자양 무정신, 스스로 나에게 그죠? 정심, 바른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만약에 바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 항상 부정한 짓 하고 우리 사회 지금 욕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누구요? 용산 사람들 아니요. 지지율이 얼마 나죠? 인정 못 받아. 지금 퇴임 후에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래야 되겠어. 안 돼. 반면교사다. 뭐라고? 한자로 반면교사. 뭐라고? 반면교사. 좋은 사람 보고서는 타산지석이라고 그러고. 나쁜 쪽으로는 뭐라고 그래? 반면. 이런 그 속으로 알아두어. 적어놔. 반면교사. 모르면 찾아봐. 응? 그죠? 반면교사. 또 뭐라고? 타산지석. 반대말이에요. 잘하는 사람들, 멋진 사람 보고서 우리가 뭡니까? 배워야 되겠다. 타산지석이요. 또 잘못한 사람 보고서 우리가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교훈 삼는 게 뭐다? 뭐다? 반면교사. 그죠? 자약, 무정신, 만약에 스스로에게 만약에 바른 마음이 없으면은, 그죠? 암행, 물견다. 암행은 어두울 암. 밤길을 걸어가는데, 네? 이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요? 손두건 보고 놀란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낮에 자라보고 그냥 큰 자라, 조그만 자라, 큰 자라보고 놀라서 어머나 했는데, 밤에 가니까 동그란 게 있어. 뭔가 손두공이 있는데 자라고 착각하고 오물 했단 말이지. 낮에 뱀을 보고 놀랬어. 밤에 가는데 키 새끼줄이 있어. 그 모르고 뱀인 줄 알고 까버렸단 말이지. 이게 바로 암행 불견도야. 네? 눈이 분별을 못하니까 눈 뜨고도 당하고 눈 뜨고도 못 보고 어? 뒤로 듣고도 못 알아듣고 이지음 듣고도 못 알아듣고 암행이 뭐라 그랬어? 암행어사, 암행어사 이 말씀 한자로, 그지? 예? 암행어사에 쓰는 거야. 눈 딱 뜨고, 저기 딱 차리고, 그지? 젊은 사람들이 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락. 그 다음 달락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 되겠습니다. 나라드린 자료. 75쪽에 약진수도인. 진짜 수도인, 약진 수도인, 불견 세간 후, 약견 세간 비, 자비 각 시좌, 약진 수도인. 만약에 진짜 수도한 사람은, 도탄 사람은, 불견 세간 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 보지 않아. 그 어리석음은 오히려 뭐냐 하면은, 약견 세간비 세상의 잘못을 보고서는 뭐냐 자비각 시자 내가 잘못된 것이다 나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응? 어디 용산에 있는 사람 잘못된 걸 보고서도 우리가 잘못 보아서 그런가 하고 반성하란 말이오 내가 잘못 보았어 내가 잘못했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 자기를 불교의 수행은 자기를 먼저 수행하는 자기 수행하고 나서 타인을 구제하는 것이다. 나 하나 더 넘겨봅니다. 자료 본 사람 넘겨봅니다. 한 줄 더. 자료 본 사람들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서. 자, 75쪽 맨 아래 부분. 타비아유제. 남의 잘못은 나의 죄과요. 죄란 말. 죄란 말은 보세요. 안일빛자 외가 눈목자, 넉사자가 아니고 그물망자.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물로 씌워서 어떻게 잡아한단 말이야.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으면, 뭡니까? 잘못, 비, 안일빛 자는 사실은 새 날개가 양쪽으로 어긋나 있는 모습입니다. 기두 자는 새가 날개가 바르게 있는 모습이 잘 날아가지, 그죠? 근데 새 날개가 어긋나면 못 날아가. 비행 소년,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어때? 총을 쏘기도 하고, 테이저건 쏘기도 하고, 또는 그물로 그냥 요즘에 그, 8.15 광복절 기념 뭐 어? 폭죽들 있잖아요. 경찰들이 테이저건 쏘기도 하고 또는 그물을 덮쳐불잖아. 그건 쉬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 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비아유제 타인의 잘못을 보고 아 이건 내 잘못이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일깨워주지 못했어.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교화를 못했어 이런 생각한단 말이지 그죠? 따라서 그 다음에 76쪽 보십니다. 아비자유제 아비자유제 단자거비심 타파번뇌세 타파번뇌세 나의 잘못 아비 나의 잘못은 예? 스스로 죄가 있습니다 그죠? 다만 어제 자 스스로 잘못은 잘못된 마음, 비심, 잘못되는 마음을, 그릇된 마음을 버리면 돼. 제거하면 돼. 그래서 타파 번뇌세. 타파란 말은 중요한 말인데 타는 타자. 운동할 때 야구를 뭐라 그래? 타자. 어제 그제 일본의 오타니 선수는 미국인도 못 세운 기록. 52 홈런, 52 도루. 와, 오타니 옛날 투수 출신 본래. 일본에서, 저 미국에서 스카우트 때는 도자스라고 그러지, 박찬호 했던 팀, LA 도자스라고 그러는데, 투수하고 양도류,
칼에서 칼날이고 이쪽에도 칼날이고 이쪽 칼날이 양 양도야.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칼날이 있고 타자로도 잘하고 투수도 잘. 일본에 있으면서 투수로 훨씬 더 뛰어났거든요. 그 일본 그 오타니 갇힌 스승이 오래서 갇힌 사람이 타격줄 자체를 몰랐대. 투수로만 키웠다 자기가. 타자도 잘하지 못. 근데 더자스 갈 때는 타자보다는 투수로 스카우트 했는데 첫 해 보니까 홈런도 많이 치거든. 타자를 투수를 그만두게 하고 타자로 치게 만들었거든. 응?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보니까 52홈런 52도 미국에서 전대미문이래. 처음이래.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 난리가 났지. 그죠? KBS 뉴스에 메모져 나오더라고. 이게. 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 없대. 일본의 유명한 이치로라는 사람은 이치로 200안타를 십몇 년 쳤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안타를.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 합쳐 5000안타 쳐. 5000안타. 세계적으로 없는 사람이야. 38살 42살까지 현역 뛰었어. 이치로 미국 가서 데려지 일본 데려지면은. 근데 이 오타니는 두 가지 그죠? 치고 홈런을 장거리 치고 도루까지 해버리고 덩치도 큰 사람 달려가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타, 칠타 뭐라고? 타자, 타격. 어? 예, 그 다음에 파는 파괴한다. 파, 깰파 뭐라고? 깰파. 번뇌를 깨부신다. 셋째는 분쇄한다. 분쇄기. 집에 분쇄기 하나씩 있죠? 분쇄기 없어요? 한자 이거 쓰는 거야. 한자 모르면 우리말이 안 된다냐 내 말은. 한자를 알아야 우리말 제대로 쓸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요거 같이 읽어봅니다. 타비아유제. 어?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가 있음이니 그죠? 단자고 비심 뭐라고? 오직 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타파 번뇌세 뭐라고? 번뇌를 깨부시할 뿐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한 번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한자 알면 재밌는데 그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부분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 부분 처음부터 한번 한글로만 좀 읽겠습니다. 한글로만. 한글로만. 예, 청정 73페이지 맨 끝에 나와 있었죠. 청정본, 보리본 청정. 따라합니다. 보리본 청정. 보리는 몰래 깨끗하나. 기심 즉 시망. 마음 일으키면 곧 거짓이라. 정성 제 망중. 깨끗한 슬픔은 망령 가운데 있나니 단정제 3장 단정제 3장 3장만 제거하면 된단 말이지 그죠? 세간 약수도 만약 세상에 돌을 닦더라도 중요한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길 가면서 등산하면서 운동하면서도 도 닦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마음으로 하라? 바른 마음으로 하라. 도노 내가 곧 부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 일체 진불방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나니 상견제기과 항상 드러내어 자기에게 허물이 있게 하라. 도여 즉 상당 도와 더불어 상당 딱 들어맞는다. 하나가 된다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다. 그렇죠? 생유자유도 형상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든.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님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니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꼭 니체 본인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본래 성인이다. 서양 사람도 기독교 신본이 이주에 산 사람도 깨달으니까 달라지잖아.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리도 별멱도 도를 따라 따로 도를 찾는다면은 멱도 불견도 도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한다. 눈앞에 도를 두고도 못 봐. 내 마음속에 두고도 못 봐. 법화경에서 의리계주 옷속에 보물이 있는데 못 봐. 어? 그죠? 계명주 머릿속에 보물이 있어도 못 알아들어. 뭐 한 사람이요? 눈을 못 뜬 사람. 못 깨달은 사람. 그죠? 그다음에 도두환자오 필경의 도리여 스스로 고뇌하는 도다. 약욕탐욕도 만약에 애써 도를 찾고 잘진댄 정행즉시도 행정즉시도 바르게 행동하면 행동이 바르면 이게 바로 도다 그죠?
자약 무정심. 정심. 정심이 없으면은 그죠? 암행불견도 어두워서 서로 보지 못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하나 더 했나요? 여기까지 했어요? 약진 수도인, 약 진짜로 수도한 사람은 불견세간 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나니 약견세간비, 만약 세상에 잘못을 본다면 자비각시좌, 자기의 잘못이라 돌이 허물이다. 예? 좌자는 좌우인데 요 말은 설명이 길어지는데 조금만 합시다. 시간 떠나서 접으세요. 옛날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제일 높을까요? 좌의정이 높아요? 손 들어볼까 한번 우리. 예? 자, 좌의정 높다. 우의정이 높다. 영의정이 높다. 어떤 사람은 중간이 높다. 영의정이 3등성, 영의정이 가장 중심이고 좌가 높고 우가 3등이거든. 영의정, 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근데 좌우인데 본래는 왼쪽 오른쪽이 왼쪽 좌를 보면은 그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잘못됐다. 오른쪽에는 옳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좌익 우익 이런 말 쓴 것은 옛날 말이 아니야.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나오면서 공산주의를 좌익이라고 그러고 민주주의를 우익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여기 나온 게 요즘은 보수를 우익, 그죠? 진보를 좌익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새로 말하면 삐뚤기파, 매파한단 말이지.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본래던 말이 아니야. 근데 좌는 그러단 말이 있어. 좌는 손자 플러스 공구 공자. 왼쪽에 공구 가지고 있어 잘못된 걸 고쳐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럴때다 말도 나온 것 같아. 왼자한테는 손우자 플러스 공구 공자야. 공은 어떤 공구는 고치는 기구거든. 그죠? 우자는 이제 손에다가 말로 가지고 입구자는 말. 말로 가지고 다스린 사람들을 우의정 그러단 말이지. 그죠? 한자의 원리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좌우. 좌우명 무슨 명자 무슨 명자인가? 좌우명. 우리 한자 잘 아시죠? 우리 김봉민 교수님 좌우명 명자의 명이 무슨 명? 이름 명자가 아니면은 생일 명자가 아니면은 발을 명자? 그런 명자도 있어요. 발을 명자? 아, 자 1번 이름 명자 좌우명. 자, 2번 발을 명자. 3번 생일 명자. 목숨 명자. 4번 1번 이름 명자. 2번 발글 명자. 좌우명 할 때 3번 목숨 명자. 4번 생일 명자. 제일 많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요? 물러. 생일 명자. 항상 자기 좌우에 새겨놓고 보는 글을 좌우명이라고 하잖아. 그죠? 발글 명자 아니요. 목숨 명자 아니요. 생일 명자 아니요. 이름 명자 아니요. 그죠? 그 또 한 가지. 그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 그러면 그 명자가 명사일까 동사일까? 예? 우리 학생 최 최지 동사의 명사예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그때 이름이 명자가 동사가 명사가 동사가 동사요. 이름 날 명자요. 한자 알면 재밌다니까 이렇게. 그지? 호랑이 죽어서 뭐 남겨? 가져가서 뭐 하려고? 가죽 만들어가지고 옷도 입고 수레밖에 옛날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밖에 두루 싸기도 하고 쓸모가 있다고 뭐야. 어? 자, 그런 말들을 새기면서 우리가